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문제를 미리 풀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풀어오셨나요? 안 풀었는데? 아, 풀어왔구나. 그래서 우리 이제 하루에 3회씩 할 거고요. 그래서 미리 먼저 풀어보시는데 풀고 나서 막 모르는 거 찾아보고 이러는 것은 수업을 들은 다음에 하세요. 시간 절약을 위해서. 자, 5페이지 1회. 1번, 다음 중 탄수화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기억, 셀룰로스는 포도당이 베타-1포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다. 포도당은 알파포도당과 베타포도당인데, 셀룰로스는 베타포도당의 1포 결합, 더 구체적으로 글리코시드 결합이라고 하죠. 일종의 공유결합. 니은, 녹말은 식물의 에너지 저장 형태다. 녹말은 식물의 저장 탄수화물 맞죠? 동물의 저장 탄수화물은 글리코겐. 그리고 셀룰로스는 저장, 일반적으로 저장이 아니라 구조죠, 구조. 구조 탄수화물. 그런데 미음부터 볼게요, 미음부터. 그래서 구조 탄수화물이지만 에너지원으로 쓸 수는 있는데 초식동물의 경우에 그 셀룰로스를 분해하는 효소, 셀룰레이스. 셀룰라제를 직접 분비하는 게 아니죠. 거기 살고 있는 내장기관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 셀룰레이스를 분비하고 그래서 미음 그 초식동물의 내장에서 셀룰로스가 분해되나 그것은 그 초식동물이 분비한 셀룰레이스가 아니라 공생하는 미생물이 분비하는 셀룰레이스죠. 따라서 미음 틀렸고 자, 디귿 글리코겐은 녹말보다 더 자주 가지치기를 한다 그랬는데, 우선, 녹말은, 아밀로우스도 있고요, 아밀로펙틴도 있죠. 그래서 아밀로우스, 아밀로펙틴의 혼합물이라고 표현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아밀로우스로만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밀로펙틴으로만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아밀로스, 아밀로펙틴 둘 다 알파 포도당의 원포 글리코시드 결합. 그런데 아밀로스는 이렇게 나선형으로 되어 있고 가지를 치지 않죠. 그런데 아밀로펙틴은 이런 상태에서 가지를 치죠. 가지를 치는데 그 가지를 칠 때는 원포 결합이 아니라 원식스 결합. 그리고 글리코겐은 또는 글리코젠이라고 발음하는데 요 아밀로펙틴에 비해서 가지를 더 많이 치죠. 그러나 그 각 가지는 대개 아밀로펙틴 것보다 더 짧죠. 그래서 3번 맞는 말이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들어 있어요. 글리코겐은 녹말보다 녹말 그럼 아밀로스만 생각한다면 얘는 가지를 아예 안 치는데 어쨌건 안 치는 것보다 치는 건 많이 치는 거지. 말장난 같긴 하지만 그래서 리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지치기는 원식스 결합 알파 원식스 결합 그래서 답은 기역년 디귿 1번 자 2번 포머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아미노산 빠마죠 그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단백질은 몇 차 구조? 2차 구조 자, 그런데, 시스타인과 시스타인 사이에 이황화 결합 있죠. 물론, 모든 2차 구조에 다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2차 구조에 다 이황화 결합이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 시스타인과 시스타인 이황화 결합을 끊어주고,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시스타인과 다시 이황화 결합을 시키면 머리가 곱슬거리겠죠. 그래서 답은 3번. 그러니까, 물론 이 문제와 함께 황을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 메티오닌과 시스테인 기억해야 되고 여기서는 시스테인과 시스테인 사이에서 이황화 결합과 관계가 있죠. 3번 세포의 미세필라멘트의 형성을 억제하는 물질이 이렇게 있는데 미세필라멘트는 미세섬유를 얘기하죠. 액틴 단백질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미세섬유 형성을 억제하는 물질이 퇴화된 경우에 영향을 받게 되는 현상은 그랬는데 그러니까 미세섬유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알고 있으면 풀 수 있겠죠.
입원에서 세포분열에서의 방추사 형성하는 것은 미세소간이죠. 튜블린 단백질로 되는 미세소간이고, 그다음에 4번 수정란의 난할, 세포질 분열에 미세섬유가 관여하죠. 그래서 4번이 답이죠. 4번, 다음 물질들 중 세포가 ATP를 가장 많이 얻어낼 수 있는 것은, 계산해야 되니까 막 이런 걸 어려워하는데 배운 대로 그대로 차근차근 하면 됩니다. 세포흡 과정을 잠깐 정리를 해야 문제를 풀 수 있겠죠. 호당은 산소 유무에 관계없이 두 분자의 피로부산으로 분해가 되는데, 유무에 관계없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이러한 과정에 산소가 쓰인다 안 쓰인다? 안 쓰인다. 산소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일하는 전자 전달 과정에서 전자의 최종 수용체로 쓰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물론 ATP 두 개 쓰고 네 개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계산한 값, 그러니까 순 이득률, 그러니까 순 네트 순 이득률은 EATP죠. 그리고 ENADH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피로부산 한 분자를 우선 기준으로 한다면, 피로부산 한 분자가, 그러니까 지금 처음 써놓은 것은 해당 과정인데 미토 다시면 세포 기질에서 나고. 그래서 만들어진 이 피로부산이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이동을 해야 되죠. 그런데 미토콘드리아는 이중막인데 외막과 내막 중에서 외막은 물질의 투과율이 비교적 크죠. 그런데 내막은 투과율이 굉장히 낮죠. 따라서 이 피로부산이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들어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어떤 에너지를 쓰냐면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내막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미토콘드리아가 있으면 외막 그리고 내막, 그래서 전자 전달 과정을 통해서 수소이온을 이렇게 이동시켜서 수소이온의 농도가 더 높고 낮고, 그래서 이 수소이온이 이렇게 안으로 이동할 때, 즉 촉진 확산될 때 피로부산을 함께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피로부산의 산화 과정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피로부산의 산화, 즉 피로부산이 산화된다는 얘기는 아세틸코에이로 바뀐다는 얘기죠. 아세틸코에이로 바뀌고, 자 그런데 아세틸코에이는 이탄수화물이니까 여기 이산화탄소 하나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NADH 하나 만들어지죠. 물론 포당 한 분자에서 피로부산 두 분자 만들어지니까 포당 한 분자를 기준으로 하면 2만 곱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이때 ATP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이때는 안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아세틸코에이가 예전에 순발력 좋았는데 아세틸코에이가 이탄수화물인데 이제 이산화탄소로 다 분해가 되죠. 그리고 이때 물이 세 분자 필요하고, 그리고 ATP 한 분자 만들어지고, 그리고 NADH 하나, NADH 몇 개? 세 개. 그리고 FATH2 하나 만들어지죠. 이거는 저희 크랩스 회로에서 일어나죠. 크랩스 회로를, 이 크랩스 회로라고 부르는 것은 이 회로를 밝힌 사람 이름 따서 크랩스 회로라고 부르는 거고, 이 크랩스 회로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물질은 시트르산, 그래서 시트르산 회로라고도 부르고, 그 시트르산은 트리카르복슬릭 애시드, 카르복기를 세 개 갖고 있는 산이죠. 그래서 TC 회로라고도 하고요. 다만 시트르산은 6탄수화물이죠. 자, 어쨌건 그리고 역시 포다 한 분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2만 곱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전자 전달 과정에 따른 화학 삼투적 인산화에 의해서 또 ATP를 만드는데, NADH와 FATH2에서 각각 전자가 떨어져 나가고,
그 떨어져 나간 전자는 고에너지 전자죠. 그래서 그 전자가 전자 전달 과정을 거치면서 수소인의 농도 기를 형성하고 ATP를 만들었는데 NADH 하나에서 떨어져 나간 전자가 수소인의 농도 기를 형성했을 때 3ATP를 만들 수 있고 FATH2에서는 2ATP를 만들 수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NADH가 전부 몇 개 만들어져 있냐면 10개, FADH도 2개 그래서 34ATP가 화학 삼투적 인산화를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우리는 물론 화학 삼투적 인산화가 광합성의 명반응 과정에서 일어나죠. 그런데 이 과정은 산소 쓰기 때문에 산화적 인산화라고도 부릅니다. 이 내용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죠. 그럼 이제 포도당 한 분자를 진열할 때 해당에서 2ATP, 크랩세로에서 2ATP 그리고 전자 전달에 따른 화학 삼투적 인산화의 34ATP 다 더하면 38ATP. 물론 어떤 세포에서는 전자 셔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네. 누구야? 귀신이 들어왔나? 어쨌건 날 잊어버렸다. 전자 셔틀에 의해서 NADH에서 FAT로 전자가 이동하는 경우에는 두 개 적게 만들어지죠. 하지만 그냥 편하게 그냥 38로 할게요. 그러면 1번, 포근 한 분자로부터는 38 ATP 만들어지고, 피루구산 두 분자로부터는, 그럼 피루구산 두 분자로부터, 그럼 피루구산 두 분자니까, 그럼 이건 이걸 다 계산 안 해도, 물론 계산하면 해도 되겠지만, 시간 오래 걸리니까. 그럼 해당 과정에서 포근당이 피루구산 될 때, 2ATP 만들어지고 2NADH 그럼 요만큼 빼면 되겠지. 그럼 이 NADH는 6ATP 만들 수 있으니까 얘가 8ATP가 되는 거고 그럼 38에서 8 빼면 나머지 30 나오겠죠. 그럼 그렇게 계산하는 게 빠르죠. 그 다음에 아세틸코에이 세 분자 그랬는데 그럼 아세틸코에이가 일단 한 분자를 기준으로 할 때 한 분자를 기준으로 할 때는 여기 ATP 하나 만들어지고 NADH 세 개 만들어지고 FADH2 한 개 만들어지고를 알고 있으면 여기다가 다시 3을 곱하고 2를 곱하면 아세틸코에 한에서 만들어진 ATP 개수가 나오겠죠. 그럼 9, 10, 10이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아세틸코에 몇 분자? 세 분자. 그러니까 36 ATP로 계산할 수 있고 그러면 NADH 4분자, NADH 하나당 3개 ATP 만들으니까 4, 3, 12, 그죠? 12 ATP. 그럼 가장 많은 것은 1번. 넘길게요. 5번. 세포 주기를 조절하는 MPF, Maturation Promoting Factor. 성숙인자죠. 성숙 촉진인자. 그러니까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녀석인데, 물론 이제 수정란에서 처음 밝혀졌다고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건 1번 미성숙 난자의 성숙인자로 알려져 있다가 맞고 2번 MPF는 사이클린과 CDK로 구성되어 있는데 CDK는 사이클린 디펜던트 키나제 사이클린 의존성 인산화 효소죠. 사이클린과 CDK이 복합체를 형성했을 때 CDK가 작용할 수 있는데 사이클린, DEAB, 그리고 CDK4221 순서대로 이러고 있고, 이 녀석이 처음 발견되었는데, 그래서 이 녀석 복합체를, 즉, 사이클린 B와 CDK1 복합체를 MPF라고 하죠. 그러니까 2번 맞고, 3번. 사이클린은 CDK에 결합하여 효소 활성을 증가시킨다. 맞죠? 4번. CDK 주기적 합성과 분해에 의해 세포 주기가 조절된다. CDK는 효소입니다. CDK는 효소. 사이클린 디펜던트 키나제 효소. 그러면 사이클린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이클을 보인다. 합성과 분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죠. 그럼 이 MPF는 언제 활성이 최고조다? 중기. 그리고 후기에 분해되기 시작해서 지원기까지 분해가 되죠. 그래서 4번, 뭐가 잘못됐어? CDK가 아니라 사이클린. 이런 내용을 뻔히 다 알고 있으면서도
당황하면 CDK가 사이클링으로 보여서 다 맞는데 뭘 고를까? 그럼 안 돼요. 단 하나하나 유심히 봐야 되죠. 답은 4번. 6번. 멘델의 비에 따른 유전자 발현은 몇 가지 요인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치사 유전자는 발생 초기 단계 죽음. 물론 꼭 발생 초기에만 죽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제 개체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생식 연령 이후에 죽는 경우도 있죠. 헌팅턴 무독병처럼. 2번. 복대립 유전자 ABO식 혈액형을 예를 들 수 있겠죠. 대개 그 어떤 특정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한 쌍인데 이 경우는 제가 한 쌍이라는 것은 그 집단 전체에서 그런데 이 ABO식 혈액형에는 유전자가 세 종류 그러나 한 개체가 갖고 있는 유전자는 몇 개씩? 두 개씩 따라서 이것도 단일 인자 유전에 해당되는 건 맞죠. 3번 온도 샴고양이의 털색 그랬는데 이 고양이에서 색소 합성 경로에 관계하는 효소가 있을 텐데 그 색소 합성 경로에 관계하는 효소 온도가 높을 때는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온도가 높을 때는 기능을 하지 못해. 그러면 온도가 낮은 부위에서 그 효소가 관여한다는 얘기죠. 그럼 온도가 낮은 부분은 어떻게 해서 말단 부분이겠죠. 그래서 귀나 꼬리, 발, 코 이런데 그래서 방금 얘기한 부분은 귀나 꼬리, 발, 코 이런 데는 검거나 암갈색이 되고 색소 합성이 정상적으로 되니까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체온이 좀 높은 부분은 황갈색 또는 거의 흰색이 되죠. 자, 그래서 3번도 맞는 내용이고 4번 다면 발현은 사람의 피부색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의 피부색은 다면 발현이 아니라 다인자 유전이죠. 다인자 유전은 한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여러 쌍 관여하는 경우 그래서 누적적으로 그래서 대문자의 개수에서만 발현되는 표현되는 경우를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다면 발현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가 한 쌍인데 여러 형질의 발현에 관여하는 거. 그래서 낭성 섬유증, 즉 낭포성 섬유증 또는 겸형 적혈구 분열증 등등이 있죠. 그래서 유전자 돌연변이인 경우에는 대개 이와 같이 다면 발현을 보이죠. 그래서 답은 4번. 그러니까 여기다 다면 발현 해놓고 겸형 적혈구 분열증이라고 했으면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지. 그다음에 사람의 피부색 해놓고 다인자 유전 하면 그것도 맞는 내용이 돼. 답은 4번. 7번. 진핵생물입니다. 진핵생물의 유전자 발현은 전사단계, 전사후단계, 번역단계, 그리고 번역후 단계세를 한다. 그럼 번역후 단계라는 것은 단백질이 합성된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폴리펩타이드가 합성된 다음에 그 단백질로서의 변형 과정, 변성이 아니라 변형, 당단백질을 만들 때 당을 붙인다거나, 또는 인슐린의 경우에는 처음 폴리펩타이드 만들어질 때는 150개 이상의 아미노산 속성도 있지만 구부러지고 잘리고 해서 51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인슐린이 되어서 기능을 하는 등 또는 그렇게 기능을 하고 나서 그 단백질의 분해까지 유비큐틴 꼭 외우셔야 돼요. 유비큐틴 분해할 단백질을 유비큐틴으로 표지를 하고 그것을 프로테아솜이라는 효소가 분해를 하죠. 자, 그래서 이 전 단계까지 전체 단계에서 유전자 발현이 조절된다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지금 우리 이 문제에서는 언급 없지만 전사 이전 단계에서도 관여를 하죠. 즉 전사가 일어나냐 말하냐 전사 못 일어나갈 때 DNA 포장 단계도 DNA 포장 단계 물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사 단계가 되겠고 그 전사 후 단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전사 후 단계라는 것은 일테면 mRNA를 만든 다음에 mRNA를 가공하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5번 탄소에 구아닌 뉴클레오틴을 붙이는 캐핑 또 3번 탄소 말단에다가 아데닌 뉴클레오틴을 쪼르륵 붙이는 폴리에이테일링 이런 것을 전사 후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전자 발현 조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심할 건 진핵생물입니다. 1번 진핵생물에는 오페론이 없고요.
물론 극히 일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없다. 대체적으로. 시험에는 일반적인 경우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대개는. 진핵생물의 경우에는 연관된 기능을 갖는 단백질들을 만드는 유전자들이 대개 유전체 내에 산재되어 있지만 이들은 함께 조절되는 경우가 많다가 맞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원핵생물의 경우는 오페론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산재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관련된 물질대사에 관한 효소를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DNA상의 암호화되어 있는데 오페론, 그러니까 프로모터 하나에 여러 유전자가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폴리시스트로닉이라고 하죠. 뒤에 또 비슷한 내용이 나올 텐데 원핵세포는 폴리시스트로닉, 그러니까 폴리시스트론, 폴리시스트론, 폴리가 많은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 말은 프로모터 하나에 유전자, 구조유전자가 여러 개 있는 경우를 얘기하겠죠. 자, 물론 프로모터 뒤에는 작동자가 있고 그리고 프로모터 앞에는 조절 유전자가 있는데 하지만 조절 유전자는 오페론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진핵생물의 경우, 진핵세포의 경우에는 모노시스트론. 그러니까 mRNA 만들어지면 그 mRNA 하나에는 여러 종류의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 거고 진핵세포는 그 mRNA 하나는 한 종류의 폴리펩티드를 만들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DNA상에서는 프로모터 하나에 유전자 하나 아시겠죠? 그런데 관련된 어떤 관련된 물질대사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있을 때 이처럼 몰려있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흩어져 있다. 산재도 있다. 그러나 함께 발현될 수가 있다. 3번을 먼저 볼게요. 그래서 연관된 기능의 유전자들이 함께 발현되는 것은 각각의 유전자들이 같은 조절세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맞습니다. 자, 4번을 먼저 봅니다. 유전자 전사의 전체적인 통제는 프로모터 근접 요소와 증폭자 서열에 붙는 특정한 조절 단백질들에 따라 달라진다. 프로모터 근접 요소는 뭘 말할까? 근거리 조절 요소를 얘기하겠죠. 그다음에 증폭자 서열, 증폭자는 뭘까? 인핸서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조절 단백질들은 세포의 종류에 따라 특이적이며 특히 인핸서에 결합하는 것들을 얘기하겠죠. 활성자 또는 억제자이다. 일반적으로 활성자는 어디에 결합해? 인핸서에. 억제자는 사일런스에도 붙고 인핸서에도 붙고 그런데 자 DNA상에 프로모터가 있고 유전자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근거리 조절 요소, 원거리 조절 요소가 있을 때 그 원거리 조절 요소를 너무 중요합니다. 인핸서라고 하는데 그 원거리 조절 요소는 상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류에 있을 수도 있다. 이 프로모터가 여기 있을 때 전사가 오른쪽으로 길어난다면 왼쪽 부분을 상류, 오른쪽 부분을 하류라고 하는데 즉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을 각각 상류, 하류라고 번역하는데 인핸서는 상류에 있을 수도 있고 대개는 상류에 있지만 하류에 있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유전자 내부, 즉 인트론에 있는 경우도 있다. 여러분 인핸서에는 일반적으로 인핸서에는 활성자가 결합하지만 그런데 아니 억제자 얘기를 하죠. 억제자는 일반적으로 인핸서는 활성자가 붙고 억제자는 사일렌서에 붙는데 그 억제자는 인핸서에 지가 먼저 가서 결합해버린다면 활성자가 결합하지 못하겠죠. 이렇게 해서 전사를 억제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여기 이미 빨갱이로 그린 게 활성자입니다. 활성자가 결합되어 있는데 거기 또 억제자가 결합을 해. 그래서 전사를 억제할 수도 있죠. 또는 또 다른 단백질에 붙어서 활성자가 붙지 못하게 할 수도 있죠. 어쨌든 4번 맞는 말이고요. 2번 전사가 활발히 일어나는 유전자들은 전사가 비활성인 유전자들에 비해 염색질의 구조가 더 치밀하다. 치밀하다는 얘기는 더 고도로 꼬여있다는 얘기죠. 전사가 일어나면 풀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치밀하면 전사가 더 어렵겠죠.
그래서 틀린 말이죠. 첫 번째 문장이 틀린 말이고 두 번째는 특정 유전자의 전사 활성을 수반하는 염색질 구조의 변화는 특히 유전자 프로모터 구역에서 염색질 재구성, 이를테면 희손 단백질의 변화. 그래서 희손 단백질의 꼬리 부분은 N말단인데 거기 N말단은 리신과 같은 플러스 전화를 띠고 있는 아미노산들이 많죠. 그래서 거기 아세틸화가 일어나면 좀 더 느슨해지죠. 느슨해지니까 전사가 촉진되는 거죠. 그럼 탈아세틸화가 일어나면 원래대로 다시 응축을 하니까 전사 억제가 되겠죠. 그래서 전사 억제하는 것이 이런 희손 단백질의 탈아세틸화, 전사 억제입니다. 탈아세틸화, 그다음에 히스톤 단백질의 메틸화, 그리고 DNA 염기 시토신의 메틸화가 전사를 억제한다.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은 첫 번째 문장이 틀린 말이죠. 답은 2번. 8번. 클로닝을 통해 유전자의 여러 사본을 만드는 것은 일반적으로 유전자의 구조나 기능 연구 또는 유전 조작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이다. 클로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클로닝이라는 것은 똑같은 걸 만드는 걸 클로닝이라고 하는데, 이를테면 플라스미드에다가 플라스미드를 제한 요소로 자른 다음에 거기다가 특정 유전자를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빨갱이가 예를 들어서 인슐린 유전자라고 치자. 그래서 이렇게 제조와 플라스미드를 만든 다음에 이것을 대장균에다 다시 집어넣어서 이 대장균을 증식시키면 얘를 다량으로 얻어낼 수 있죠. 그러한 과정을 클론이라고 합니다. 그럼 1번. 연구하려는 유전자를 함유하고 있는 클론은 표지된 핵산 탐침으로 DNA 혼성화를 하여 일련의 클론들로부터 식별할 수 있다. 뭔 말이요? 자, 여러 제한 요소를 이용해서, 플라스미드에다가 각각 서로 다른 유전자를 넣어놨다. 이렇게 집어넣어놨다. 그러니까 원하는 유전자가 빨강색인 경우도 있고, 노란색인 경우도 있고, 파랑색 없으니까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요 녀석을 이제 대장균에다가 각각 집어넣은 다음에 얘를 클로닝을 시키면 얘네들이 많아지겠죠, 점점. 얘도 점점 많아지겠죠? 점점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걸 다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유전자 도서관이라고 하죠. 그럼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걸 찾아내리죠. 자, 그럼 내가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 이 빨갱이라면 이 빨갱이의 염기 세율을 일부 알고 있어야죠. 그리고 거기다가 방사성 동위원소를 갖는 탐지자 DNA를 집어넣습니다. 탐지자 DNA, 방사성 동위원소를 갖는 방사성 탐지자 DNA를 이용하는데, 물론 지금 이 경우에 두 가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닥을 한 가닥으로 풀어줘야 되죠. 두 가닥을 한 가닥으로 풀어준 다음에, 물론 여기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가져다가, 그럼 일부를 풀어, 이렇게 풀려있어. 풀렸어, 이제. 그럼 탐지자 DNA가 이렇게 결합을 하면 이제 엑선 촬영을 사진을 통해서 이걸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혼성화라는 것은 이것을 혼성화라고 합니다. 혼성화. 다시 수소 결합시키는 것을 혼성화라고 하죠. 그래서 이 녀석들을 찾아낼 수 있죠. 1번은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탐침이라고 표현했어요. 탐지자를. 2번. 유전체 라이브러리는 유전체에 대해 모든 DNA 세례의 부분적인 조각들을 함유하는 클론들의 집합체다. cDNA 라이브러리는 세포로부터 분리한 mRNA를 가지고 cDNA를 만들어 클로닝한 cDNA 집합체이다. 유전체라는 것은 그 세포 내에 있는 유전자 전부, 염기세율 전부. 자, 그런데 그 유전체 라이브러리에는 인트론이 들어있죠. 그런데 cDNA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핵 속에 있는 DNA, 핵 속에 있는 DNA에서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잘라냈다면 그 속에는 인트론이 들어있다. 따라서 얘를
제조와 플라스미드를 만들어서 대장균에 집어넣으면 원하는 단백질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그래서 요 녀석으로부터 만드는 것이 유전체 도서관이라는, 라이브러리 도서관이라는 얘기고, 이 mRNA를 가져다가 mRNA로부터 cDNA를 만든다. 그 cDNA로, 물론 나머지 한 가닥 더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요 한 가닥 DNA 만들 때는 역전사 효소가 쓰이고, 나머지 한 가닥 더 만들 때는 DNA 중합 효소가 쓰이죠. 그래서 요 cDNA를 제조와 플라스미드 만들어서, 플라스미드 다시 집어넣어서, 이제 클로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모아놓은 것을 이제 여기처럼, 그러니까 2번이죠. 그래서 cDNA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2번은 맞게 다 설명한 거고, 3번. 클로닝은 유전체 DNA와 클로닝 벡터를, 여기서 클로닝 벡터, 벡터라는 것은 운반체를 의미하죠. 벡터 DNA, 그러니까 플라스미드와 같은 것들이 벡터 DNA가 될 수 있겠죠. 운반체 DNA. 그래서 유전체 DNA와 클로닝 벡터를 당연히 같은 제한 요소로 잘라야 다시 붙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제한 요소로 자르는 것은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점착성 말단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야 나중에 다시 상부적으로 결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제조와 플라스미드를 세균과 같이 살아있는 세포에 넣어 복제하는 것을 우리는 클로닝이라고 한다. 맞죠? 4번. cDNA 라이브러리는 mRNA를 이용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세포 내 모든 유전자들의 세포를 포함한다. 인트로는 없다. 그러니까 4번이 틀렸죠. 그러나 제조합, DNA 제조합 기술을 이용할 때는 cDNA를 이용해야 되죠. 왜냐하면 원핵 세포는 스플라이싱 과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아까 전사후 단계에서 스플라이싱을 얘기 안 했지만 그 전사후 단계는 스플라이싱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9번. 다음은 진핵생물의 유전자 발현에 대한 설명이다. 이들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그런 것은 옳다. 옳은 것을 모두 그런 것은 뭐 그렇게 써져서 다 알아듣죠? 설마 옳지 않은 것일까? 자, 기억. 진핵 유전자가 발현하는 데에는 프로모터 그리고 DNA 중합효소 등이 필요하다. 유전자가 발현한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단백질 만들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럼 DNA부터 RNA 만드는 전사가 일어나는데, 그럼 DNA 종합효소가 아니라 RNA 종합효소가 될 것이고, 이 니은, 진핵 유전자가 발현하는데 관여하는 전사인자 조절 단백질들은 활성자이다. 맞고, 디귿, 활성자가 부착하는 DNA 염기 부위는 사일렌서와 인핸서가 있다. 아니라 사일렌서가 아니라 인핸서. 아까 설명드렸죠? 틀렸고, 리을, 프로모터와 타타박스는 물론 프로모터 내부에 타타박스가 있죠. 프로모터라는 것은 RNA 종합효소가 처음 붙는 DNA 서열을 의미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타타박스, 티민 아데닌이 반복적으로 있기 때문에 티민 아데닌은 수소결합 두 개니까 구안시토신 수소결합 세 개보다 끊기가 더 쉽겠죠. 그래서 DNA 종합효소가 붙는 부위가 아니라 역시 RNA 종합효소가 붙는 부위다. 미음. 진핵 유전자에서 프로모터를 도와 전사 활성을 증가시켜주는 DNA 염기 부위는 인핸서이다. 맞죠? 따라서 답은 니은과 미음. 그리고 디귿과 관련해서 추가 설명을 하면 아까 억제자는 또 다른 단백질에 결합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일부 억제자는 히스톤을 탈아세톨라시키는 단백질을 끌어옵니다. 일부 억제자는 히스톤을 탈아세틸화시키는 단백질을 끌어온다. 라는 말은 전사를 촉진한다는 얘기야? 억제한다는 얘기야? 당연히 억제겠죠. 일단 억제자니까. 또한 히스톤 탈아세틸화 전사 억제라고 했죠. 10번. 원핵생물의 전사 과정에 있어서 진핵생물과 가장 유사한 것은 자 1번. 이따 볼게요. 1번은 4번부터 봅시다. 모든 과정이 진핵생물과 같고 차이점이 없다? 있습니다. 아까 원핵생물은 폴리시스트론 꼭 기억하셔야 되고 진핵생물은 모노시스트론. 3번 한 단계의 반응으로 mRNA 합성 과정이 완성된다. 이 말은 가공 과정이 없다라는 뜻이겠죠. 원핵세포죠. 그러니까 또한 원핵세포는 전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번역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따라서 원핵세포는 전사와 해독이 시간 및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진핵세포는 전사와 해독이 시간 및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그러니까
진핵생물의 경우에 전사는 핵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가공 과정도 핵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세포줄에 가서 단백질 합성된다. 시간 및 공간 쪽으로 분리되어 있다. 2번 RNA 폴리머레이스 RNA 중화비소의 종류와 종류의 숫자가 같다. 종류가 같다. 진핵세포 특히 핵 속에 있는 거, 핵 속에 있는 걸 얘기할 때 진핵생물은 RMT, 1, 2, 3, RMT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RNA 중합에서 1, 2, 3 차례대로 해서 RNA, mRNA, tRNA, 그리고 USRRNA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원핵세포는 한 종류다. 그죠? 한 종류다. 다만 이제 물론 우리가 원핵세포 그러면 대개 세균 의미하지만 구세균도 원핵세포인데 구세균은 어떤 체계는 한 종류라고 되어 있고 어떤 체계는 세 종류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출제자에 따라서 답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럼 1번 개개의 유전자가 프로모터를 가지고 있다. 원핵세포는 있다. 프로모터 하나에 유전자가 하나 둘 셋인 경우도 있고 뭐 다섯 개인 경우도 있고 일곱 개인 경우도 있고 그럼 그 1번 문장이 맞아 틀려? 프로모터는 구조 유전자가 여러 개지만 각 유전자는 개개의 프로모터를 갖는다. 아니다. 개개 유전자는. 다시. 어디 갔어? 개개 유전자가 프로모터를 가지고 있다. 그럼 유전자 중에서 프로모터 없는 게 있냐 이 말이자. 다 있죠. 우리말을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모의고사에 출제했던 문제인데 이게 왜 1번이 틀린 말인지 막 아니 1번이 왜 왜 이게 왜 맞는 말이냐. 이게 왜 맞는 말이냐. 그래서 내가 어떤 예를 들었냐면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셋 있어. 아들 셋 있으면 개개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있어 없어? 있어. 동일한 아버지지만.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1번이 맞죠. 11번 척추동물의 면역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체는 세균 세포막에 구멍을 내어 세균을 죽인다. 다 아는 내용 맞죠? 2번 디펜스는 무척추동물만이 갖는 면역물질의 하나이다. 물론 무척추동물 할 때 디펜스를 배웠는데 아 그럼 맞겠구나. 일단 보류. 3번 세포성 면역반응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무척추동물 할 때 디펜스를 배웠기 때문에 아 그런가 보다 해서 2번 2번도 맞는 말이네. 그럼 3번 세포성 면역은 면역 반응은 T 세포에서 일어난다. 세포력성 T 세포에서 일어나죠. 4번 체액성 면역 반응은 항체에서 일어난다. 다 맞네. 그럼 2번이 디펜스는 무척추 동물에만 있는 것이라 척추 동물에도 있고 식물에도 발견이 됩니다. 디펜스는 무척추 동물뿐만 아니라 척추 동물에도 있고요. 식물에서도 발견이 되죠. 그 디펜시는 디펜스에서 나온 단어겠죠? 시스테인이 풍부한 양전화를 띠는 작은 단백질이죠. 시스테인이 풍부한 양전화를 띠는 작은 단백질. 그래서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에 대항하는 단백질이죠.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에 대항하는 단백질. 그래서 항미생물 단백질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런 구체적인 숫자까지 묻지는 않겠지만 혹시 몰라서 18개 내지 45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죠. 종류에 따라서 18개 내지 45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디펜시는 항미생물 단백질인데 무척추동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척추동물에도 있고 식물에서도 발견이 된다 정도를 알면 되겠죠. 그래서 답 2번이고요. 12번 다음은 생태계의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에 관한 설명이다. 일단 물질 순환 에너지 흐름이라는 것을 외워야 되고요. 이들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런데 1번 분해자는 모든 영양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죽은 생물체를 소비하며 다시 말하면 동식물의 사체 또는 배설물이라고 표현했지만 쉽게 말하면 똥덩어리 이를 다시 말하면 소비자가 섭취하지 못하는 유기물까지도 분해한다. 그래서 유기화합물을 이용 가능한 무기화합물로 재순환시키는 것으로서 세균과 균류 등이 해당한다. 맞죠? 2번 물은 태양에너지의 작용으로 강우, 증발, 증산작용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설명 안 해도 되죠?
순환하고 탄소는 광합성의 대기로부터 유입되어 유기물을 만드는 데 사용되며 생산재에서 그리고 광합되어 대기로 돌아간다. 광자가 안 보일 수가 있다. 시험에서는 광합이 아니라 호흡이라고 해야 되죠. 물론 광합 과정을 통해서도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지만 그 이산화탄소는 다시 지가 쓰겠지. 3번 생산자가 태양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전환하는 속도를 1차 생산력이라고 하고요. 맞습니다. 에너지는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그렇지만 공급되지만 그러니까 생태계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에너지. 하지만 결국은 열 형태로 바뀌어서 다 빠져나가죠. 어쨌건 에너지는 흐른다. 그런데 물질은 공급되지 않으므로 생태계 밖에서 물질이 들어오는 게 아니지. 따라서 물질은 생물은 화학물질의 순환에 의존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물질 순환 에너지 흐름이라는 얘기고 4번 에너지는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로 이동되면서 각 영향 단계로 이동되면서 뚜렷하게 감소되어 피라미드 모양을 이루며 이런 에너지 감소는 그럼 감소해서 그럼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략 각 영향 단계에서 에너지율이 10%다. 각각 단계에서 라는 책도 있고 최근에 옛날 고딩 수준에서는 상위형 단계 할수록 에너지 효율이 증가한다. 라는 내용도 둘 다 알고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피라미드 모양을 이루며 이런 에너지 감소는 열역학 제2법칙으로 설명된다. 그 내용이 바로 열역학 제2법칙이죠. 열로 방출된 것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열역학 제2법칙이라는 것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으로 반응이란다.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무질수도가 증가한다. 그래서 이렇게 방출한 에너지 다시 생명체가 이용할 수 없다. 답은 2번. 13번. 바이러스의 침입을 받은 세포에서 분비되는 것으로서 바이러스의 외피단백질 합성을 차단시키고 염증 반응과 면역 반응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는 제조합 DNA 기술을 이용하여 대량 생산하여 백혈병 치료 등에 이용되고 있는 물질 뭐예요? 인터페론이죠. 그 인터페론을 만든 세포는 죽고 그 인터페론이 다른 건강한 세포로 가는데 단백질이니까 세포막을 직접 통과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에 결합하고 2차 신호 전달 경로를 통해서 또 다른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한다. 그래서 특정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그 단백질이 이제 앞으로 만들어질 바이러스의 단백질 합성을 억제한다. 답 2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는 키니는 질소, 다시 산화질소, 일산화질소도 주로 일산화질소를 생성해서 일산화질소를 생성하여 혈관 팽창, 혈관 투과도 증가, 민무늬근 수축. 역시 면역에 관여합니다. 일산화질소를 생성하여 혈관 팽창, 그리고 혈관 투과성 증가, 민무늬근 수축. 14번. 다음 중 항원 제시세포의 기능을 옳게 서술한 것은 이제 여기 외인성 항원과 내인성 항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외인성은 말 그대로 외부에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온 항원. 그럼 어떤 경로를 통해서 흡입이나 공기 숨 쉬면서 또는 소화, 이거 먹은 음식물을 통해서 또는 주사, 흡입, 소화, 주사 등의 방법으로 외부로부터 체내로 들어온 항원.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상처난 피부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겠죠. 말 그대로 우리 몸 밖에 있던 것입니다. 그럼 항원 제2세포는 일단 그 항원을 먹죠. 식균작용에서. 그리고 그래서 식포가 형성되면 그 식포와 리소즘이 융합하고 리소즘에 있는 효소에서 분해가 되죠. 그래서 그 항원 조각을 MHC2에 결합해서 제시를 하죠. 그러니까 2번이죠. 그러면 내인성 항원이라는 건 뭘까? 내인성 항원. 세포 간에 생성된 항원. 세포 간에, 즉 정상적인 세포에서 만들어집니다. 정상적인 세포에서
그래서 이화작용이나 이화작용 또는 바이러스 세포 바이러스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는 세균 감염에 의해서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에 의해서 내 몸 안에서 만들어진 항원 조각을 내인성 항원이라고 하죠. 내가 원래부터 갖고 있던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내가 원래부터 갖고 있는 내 물질에 대해서는 뭐라 그래? 자기 항원 또는 자가 항원. 그러나 그 자가 항원은 이제 자가 항원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제 항원으로 작용하니까 자가 면역 질환인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그 내인성 항원 조각은 어떻게 해서 제시를 하느냐? 쉽게 말하면 머리가 이렇게 안 돌아가냐? 10초간 쉽시다. 자,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됐어.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되어서 그 감염된 나의 세포를 죽일 때는 어떻게 죽여? 세포독성 T세포가 예정세포사를 일으키죠. 그러면 세포독성 T세포에게 항원을 전시, 뭐 제시라는 말을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그 세포독성 T세포에게 항원을 전시할 때는 MHC1, 그러니까 내인성 펩티드 항원 조각은 그러니까 3번이죠. 내인성 펩티드 항원 조각을 MHC1 분자에 결합하여 세포 표면에 제시한다. 누구에게? 세포독성 T세포에게. 그러니까 3번에다가 세포독성 T세포를 써놓으시면 되겠죠. 답 2번이고요. 15번. 콩팥의 기능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땀을 많이 흘린 후 첫 소변이 양도 적고 진하게 나타나는 원인 중 하나는 땀을 많이 흘려서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니까 수분 재흡수를 많이 하는 결과겠죠. 수분 재흡수를 촉진하는 호르몬 뇌하 수체 후엽에서 생성되는 바소프레신이죠. 이제 안 낚이네. 어디가 틀렸어? 뇌하수 후엽이 아니라 시상하부. 만들어진 건 시상하부. 그래서 시상하부의 소위 신경분비세포에서 분비되어서 뇌하수 후엽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뇌하수 후엽에서 분비. 다시 말하면 ADH. 물론 이 바소프레신은 이름에서 알 수 있지 프레스. 혈관 수축을 통해서 혈압을 상승시킬 수도 있고 수분 재흡수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혈액량이 많아지니까 또 혈압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어쨌건 1번 맞는 말이고 2번 신장의 세동맥세포에서 레닌이라는 효소가 분비되는데 겨사구체 기구에서 레닌이라는 효소가 분비되는데 그 레닌은 하는 역할이 레닌이 하는 역할 안지오텐신오겐을 안지오텐신1으로 활성화시키고 그 안지오텐신1을 안지오텐신2로 활성화시키는 것은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그죠? ACE. 그러면 그 안지오텐신2가 혈압을 증가시키죠. 혈관을 수축시키기도 하고, 또는, 알도스테론의 분비를 촉진하죠. 그럼 알도스테론이 나트륨이온의 재흡수를 촉진시키니까 수분 재흡수는 덩달아 일어나서 혈액량이 많아지면서 혈압이 증가한다. 2번 맞는 말이고 3번 짠 음식을 많이 섭취한 경우 헬레고리 내강으로부터 나트륨의 재흡수가 증가한다. 감소해야 되겠죠. 감소. 4번 신장은 나트륨이온과 수분을 재흡수하고 배설하는 기능이 있다. 당연한 얘기. 답은 3번. 16번 좀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는데 신경세포의 구성성분인 니슬소체의 주요 구성성분은 소포체와 리보솜을 합해서 니슬소체라고 합니다. 소포체와 리보솜. 생물학 수준, 물론 생물학 내용이긴 합니다만 생물학, 생명과학 수준에서는 별로 다루지 않고 해부생리학에서 좀 다루는 내용인데 그래서 소포체와 리보솜, 그래서 답은 3번. 17번, 다음은 뼈와 관련된 호르몬의 피드백 작용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머릿속에 그림이 딱 그려지죠. 혈액 내 칼슘 농도가 높아지면 뼈에서 많이 빼우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칼시토닌. 어디서 분비돼? 갑상선. 답은 1번. 다만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칼시토닌은 어릴 때 작용한다.
성인에서는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되어 있죠. 18번 식물의 기본 조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식물의 조직은 분열 조직과 연구 조직으로 나눌 수 있고 그죠? 자, 1번 후각 세포는 죽은 세포로 틀렸죠 벌써. 후각 세포는 살아있는 세포. 이차벽이 있어 없어? 이차벽 없지. 그러니까 유연한 지지기능. 그래서 샐러리 줄기나 봉선화 줄기를 예를 들 수 있고. 2번 유세포는 감자나 옥수처럼 녹말을 저장하기도 한다. 유조직은 기능에 따라서 동화조직, 저장조직 등으로 나눌 수 있죠. 등등으로. 그래서 이렇게 저장하기도 한다. 3번 후벽세포, 다른 말로 후막세포라고 하는데 2차벽이 발달되어 있다. 그러니까 좀 더 견고한 지지기능을 하겠죠. 그래서 종류로는 보강세포와 섬유가 있다. 보강세포의 대표적인 것은 배석세포, 돌세포. 그 다음에 섬유는 삼에서 예를 들 수 있겠죠. 대마 얘기하는 겁니다. 대마초의 대마. 4번 양분통도세포는 살아있는 세포로 얇은 1차 세포를 갖는다. 양분통도세포는 뭘 얘기할까? 체관부, 체관부를 구성하는 체관요소 등을 얘기하겠죠. 체관요소, 살아있는 세포. 다만 핵이 있다 없다? 핵은 없다. 그리고 얇은 1차 세포를 갖는다. 답은 1번. 19번. 대부분의 식물에서 광합성된 당은 다음 중 어떤 물질의 상태로 만들어져서 저장기관을 운반되는가? 광합성 과정에서 만들어진 당은 결국 무엇을 얘기해? 포도당. 그러나 켈빈으로 해서 최초로 만들어지는 당은? 켈빈으로 해서 최초로 만들어지는 물질은 불안정한 중간선물 거쳐서 PGA, 다른 말로 3PG. 그러나 그것은 유기산이죠. 당이 아니라 최초로 만들어진 당은 G3P, 즉 PGL.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G3P 두 개가 켈빈으로 빠져나가고 포도당 한 분열을 형성하고, 그래서 낮에 그냥 그 포도당 형태로 일부는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설탕으로 바꿔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대개는 녹말로 전환된 다음에 밤에 주로 설탕 형태로, 덕지는 수크로스.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그다음에 3번은 전분, 그러니까 저장이죠. 4번 글루코스 포도당, 물론 포도당으로도 이동하기도 합니다만 주로 수크로스. 20번 지구 온난화에 의한 온도 상승은, 또 못하네. 거의 모든 생물의 생리적 활성에 영향을 미친다.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다음 원인 물질 중 기여도가 가장 큰 것은, 여기 있는 것들 다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CO2 한 개 한 개는 되게 적게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다른 물질들에 비해서 농도가 높은 편이죠. 굉장히. 다른 물질들에 비해서, 거기 있는 다른 물질들에서. 그래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CO2. 그래서 지구 온난화에서, 다시 말하면 지구가 더워진다는 얘기죠. 온실효과. 그래서 빙하가 높고 그럼 해수면이 상승하고 생물들의 서식지가 감소하고 이상 기상현상이 일어나고 등등. 쉬었다 합시다.